안녕, 샤런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고 신기한 걸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품 소개라기보다 약간 장난감 소개? 그런 느낌이에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들고 온 이유는 요즘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집콕하면서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밌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얘를 들고 와봤어요. 요거는 세트로만 판매를 하거든요. 매니큐어의 종류긴 한데 일반적인 생각하시는 그런 매니큐어랑은 좀 달라요. 워터컬러 네일 잉크 세트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써놓은 카피 문구가 손끝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수채화 효과예요. 젤로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거든요. 표면 코팅이 된 데다가 이런 느낌의 아트를 연출을 하는 기법이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크게 유행을 해왔던 아트인데 이 아트의 문제점은 너무 번거롭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해서 매니큐어 형태로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됐어요. 개발하면서는 잘 될까 싶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초보자들이 과연 이걸 했을 때 전문가랑 비슷하게 나올까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큰 화두였거든요. 제품 자체가 좀 막 써도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돼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진짜 저희가 의도한 그대로 너무 잘 나왔어요. 막 써도 예뻐요. 그리고 망친 거랑 의도하고 한 거랑 구분이 안 가요. 이거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경을 써서 무늬를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내 맘대로 잘 안 만들어져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막 하자 했는데 예뻐! 그건 나쁘지 않아. 이 제품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든 저렇든 결국에 완성작은 예쁘거든요. 아 이거 잘 안 됐네? 망했다. 이건 아니에요. 아 이거 잘 안 됐네?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근데 예뻐. 이거거든요. 저희 디자이너 애기들이 이 제품을 준비하면서 했던 아트 팁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예쁘게 한걸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연습한 거거든요. 저희가 예쁜 아트 팁은 따로 또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라 진짜 그냥 막 했던 거. 아무거나 꺼내볼까요? 요거.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진짜 그냥 애들이 이렇게 그냥 툭툭툭 떨어뜨려보고 이 정도 퍼지는구나 한 그런 팁이거든요. 이게 막 어렵게 해놓은 아트 같은데 이거 완성해놓은 거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서 보고 아 이거 망했네 이런 느낌 드는 아트 팁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런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집에서 네일 하시는 분들 요거 하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진짜 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갖고 놀았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품 테스트를 막 그렇게 엄청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몇 번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변수 줘가면서 딱딱딱 해보고 그냥 할 거 다 하면 끝!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이거는 그날 제가 그 해바라기 샘플 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안에 보시면 컬러는 5개고 이렇게 펄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스머지 클리어라고 해가지고 이 컬러를 쓰고 나서 이 컬러들이 너무 진할 때 얘를 약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쓰실 때 베이스가 화이트여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진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배경색은 얘네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진한 컬러는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이트를 가장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화이트를 미리 발라놨는데요. 여기 두 개는 매니큐어고 여기 두 개는 젤이에요. 이거는 베이스 젤 바르고 그리고 화이트 젤을 2회를 바른 다음에 큐어링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데 끈적끈적한 게 있다 그러면 닦아내 주셔야 돼요. 여기 젤 한 거에다가 떨어뜨리고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젤은 이 위에다가 얘네를 해도 마음에 안 들면은 지울 수 있거든요. 지우고 나면은 그냥 이 젤만 남아요. 근데 매니큐어는 아니죠.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 그러면 베이스까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때는 젤 위에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붓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굉장히 맑아요. 끈적끈적한 느낌이 하나도 없는 물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엎질러지면 큰일 납니다.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한 방울만 떨어뜨렸는데도 너무 재밌지 않아? 나만 신나?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집에서 해보세요. 진짜 강추해요. 시간 너무 잘 가. 빨간색도 한번 해볼게요. 오 세상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오 세상에.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도 뭔가 느낌이 있어. 아트를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나요. 아까 얘기했던 스머지 클리어를 한번 또 같이 써볼게요. 퍼지는 게 랜덤이에요. 양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해놓은 애랑 지금 있는 애랑 막 이렇게 막 섞이고 퍼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 방향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예쁘다는 거죠. 막 쳤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진짜. 그리고 막 너무 만약에 진해 그래서 망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스머지 클리어로 닦아주시면 돼요. 스머지 클리어는 쓰고 나서 키친타올이나 휴지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컬러를 닦아가면서 해주시고요. 여기가 너무 진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닦아주면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퍼트려 다 없애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젤이니까 그냥 담갔다가 빼면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짜잔 새거가 됐죠.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드는 게 나오면 그 위에 탑젤 바르시면 돼요. 똑똑똑똑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촥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느낌이 돼요. 계속 이게 무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만약에 뭔가 좀 더 진한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레드 컬러를 살짝 데꿔서 이번엔 조금만 퍼뜨려 보는 거죠. 오 세상에 무늬 생기는 거 봐. 그리고 얘는 어디에 포인트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톱 전체를 다 활용해가면서 하는 게 예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굉장히 지금 불규칙한 모양의 아트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완성을 해주는 게 바로 이 펄 라이너예요. 뭔가 좀 이상해. 내가 한 거는 막 언니 안 망한다 그랬는데 제 건 망한 것 같아요. 언니 금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실 수 있는데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디테일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이걸 약간 감추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데다가 또 이게 막 순식간에 뭔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나면서 이게 커버가 되면서 또 막 반짝반짝하면서 엄청 예뻐집니다. 펄라이너 하나를 이렇게 싹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아트의 분위기가 엄청 바뀌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아트인지 모른다니까요. 저희 디자이너 애기들은 이걸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요거 아트를 진짜 잘해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특성만 보여드리고 뒤쪽에다가 어떻게 응용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쁘게 할 수 있는가를 저희 애기들이 한 거를 쭉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한 방울씩 조금 조금 하는 거. 지금 보라색 한 방울, 빨간색 한 방울 했잖아요. 이따가 파란색 한 방울.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손 전체에다가 방울방울방울방울 다 떨어뜨려줘도 엄청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젤이랑 매니큐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퍼지는 게 완전 달라요. 매니큐어에다가 똑 떨어뜨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퍼진다기보다 내가 해놓은 거 안에서 바깥 테두리는 진해지고 안에는 그냥 연하게 마르는 느낌? 무늬를 내고 싶다, 뭐 꽃무늬 같은 걸 그리고 싶다 하면은 매니큐어 위에다가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그리는 그 의도한 그림대로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젤네일 위에다가는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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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리는데 쫙쫙쫙 막 퍼져버리니까 내가 의도한 그 느낌이 안 나와요. 대신에 대리석 아트, 이런 배경 꾸미는 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쁘게 불규칙하게 퍼지면서 나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퍼지긴 퍼지는데 이 안에서 진짜 퍼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처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쫙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느낌은 많이 없죠. 그래서 얘를 젤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은 아예 이렇게 둥글둥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 찰나의 사이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톤이 지금 세 톤이 나왔거든요. 여기가 파란색이 나무 그 나이트처럼 이렇게 연하게 중간으로 진하게 이렇게 세 톤이 딱딱딱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제 장미꽃 같은 거 그릴 때 엄청 예쁘게 나오겠죠. 붓이 없는 분들은 그냥 최대한 깨끗하게 닦아서 좀 날카로운 면을 들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처음에 꽃잎 바깥쪽을 그려주고 바로 이어서 그냥 또 안쪽을 또 그려요. 그러면 내가 이걸 들었다가 떼는 그대로 이게 계속 이렇게 무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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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는 게 가능해요. 매니큐어는 젤네일 같은 경우는 색을 쌓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잘 쌓이진 않아요. 물론 여기 아까 한 거 위에다가 제가 지금 또 하면 좀 더 진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매니큐어 컬러 진해지는 거랑 비교해보세요. 비교할 바가 못 돼요. 매니큐어는 정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마르기 때문에 진짜 그림을 그리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준 다음에 중간에 꽃술을 찍어주고 뭐 이렇게 꽃대를 그리면은 굉장히 예쁜 장미 아트를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두 개가 다르게 예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배경을 예쁘게 하는 아트를 하고 싶으면 제레하고, 오브젝트를 예쁘게 하고 싶은 아트라면은 뭐 매니큐어에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느라고 막 아트를 엄청 예쁘게 해놓지는 못했는데 아마 보시면서 와, 이걸로 뭐 하면 되게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트가 아마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네일 아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네일 아트를 좀 오래 해가지고 이제 네일이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약간 내태기이신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네일 아트의 그 매력에 이렇게 완전 푹 빠질 수 있는 좀 그런 제품이에요. 완성작이 예쁘다. 프로가 하든 아마추어가 하든 누구나 다 예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이구나 해서 되게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그런 제품이랍니다. 여기 제품 뒤에 보시면 대리석 네일 아트, 뭐 수채화 네일 아트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해놓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수채화 네일 아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리고 굉장히 작은 점을 찍는 도트 느낌의 이런 거고요. 대리석 네일 아트는 젤이랑 함께 하라고 써놨죠. 이렇게 퍼트려서 섞어주는 이런 아트예요. 아트를 뒤에 붙여서 보여드리기도 할 거지만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하는 아트가 정말 예쁜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쁜 아트를 하셨으면은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저희 위드샤인 계정 태그 해주시면은 제가 가서 한 번씩 구경도 하고 하트도 눌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네일의 즐거움을 느꼈던 제품이어가지고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뒤늦게 소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도록 해요. 그럼 안녕.